HPO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타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HPO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13% 상승한 1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대비 약 2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21일 21,0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16,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5월 14일 62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4일 6,933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HPO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4.0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8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1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5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5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08%에서 약 3.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6일 약 3.7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31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94억 원이며 2016년 235억 대비 약 576.6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28억 원으로 2016년 30억 대비 약 653.5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4.33%입니다. 순이익은 약 191억 원으로 2016년 22억 대비 약 749.7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98%입니다. HPO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03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83배, ROA는 10.55%, ROE는 12.15%입니다. HPO의 시가총액은 2,871억 95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88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3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1,594억 3,49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2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00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28억 4,09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5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순이익은 191억 24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85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3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